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이제 2023 이사 시즌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에서는 새 시즌 과제와 룰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새 프로그램을 선보일 선수들의 경기를 보실 때 그 과제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챕터 1. 주니어 쇼트 프로그램. 주니어 쇼트는 시니어와 다르게 매 시즌마다 과제가 주어집니다. 같은 조건 안에서 선수들의 기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보다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점프 요소. 쇼트에서는 두 번의 단독 점프와 한 번의 컨비네이션 점프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독 점프 중 한 번은 반드시 악셀 점프로 뛰어야 합니다. 주니어 그룹은 매 시즌마다 단독 점프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이번 시즌 단독 점프 과제는 러치입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공통이고 더블 혹은 트리플 러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동일한데요. 단단히 살펴보면 악셀 점프는 여자의 경우 더블 악셀만 가능하고 남자는 트리플까지 가능합니다. 컨비네이션 점프는 러치의 종류로 더블 트리플 혹은 트리플 트리플로 구성해야 하고 여자는 컨비네이션에서 트리플 악셀이 가능하지만 남자는 악셀 자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 더블 점프를 제외하면 위와 같은 구성에서 플립을 루비나 살코, 토룩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연결 점프는 루브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더블 점프를 제외하고 위의 구성에서 트리플 플립을 악셀이나 루, 살코, 토룩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연결 점프는 남자와 동일합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부터 가능해진 점프 시퀀스는 프리에서만 가능한 컨비네이션입니다. 쇼트에서 컨비네이션 연결 점프는 랜딩한 발을 바꾸지 않는 토룩이나 루브로만 가능합니다. 스핀 요소. 주니어 쇼트에서는 점프와 마찬가지로 시즌마다 단독 스핀이 정해집니다. 이번 시즌 단독 스핀 과제는 플라잉실 스핀입니다. 반드시 플라임으로 시작해서 최소 8바퀴를 돌아야 인정됩니다. 대신 플라임과 10 포지션은 자유입니다. 다른 스핀은 전 시즌과 동일합니다. 챕터 2. 기술 요소의 변화와 명확해진 부분. 그리고 이번 시즌에 바뀌고 좀 더 명확해지는 채점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점프 요소. 점프에서는 전 시즌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대신 지난 시즌에도 많은 선수들이 잘 활용한 점프 시퀀스가 좀 더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점프 시퀀스는 회전수와 상관없이 두세 개의 컨비네이션 점프로 구성되며 연결 점프는 악셀 점프의 이륙 곡선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점프 연결 시 한 바퀴의 궤적을 그리며 뛰어야 명확한 점프 시퀀스다. 100%의 점프 기초점이 적용된다. 악셀이 두 번 반복되면 돌면서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 바퀴 궤적 내에서 뛰어야 점프 시퀀스가 명확하다라고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중 이동에 대한 부분은 깔끔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추가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핀 요소. 스핀에는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스핀 레벨을 보는 법을 되새겨 볼 겸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핀에서 레벨 4를 받으려면 아래 요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같은 발에서 어렵게 포지션을 바꿈. 어려운 마무리. 깔끔한 엣지 변화. 10. 카멜. 레이백과 업라이트 자세의 어려운 변형에서 즉시 이어지는 양방향 스핀. 분명한 속도 증가. 플라잉 도입에서 어려운 변형. 어려운 도입과 어려운 마무리는 다른 기능을 한다. 각각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다른 스핀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 엑시트. 스핀 마무리는 스핀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며 스핀 직후의 단계도 포함된다. 어려운 마무리.
스핀의 마무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어떤 동작이나 점프로 스핀의 균형과 통제 및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단독 스핀에서 어려운 마무리는 최소한 스핀 기본 자세에 도달한 뒤 이어져야 하며 컴비네이션 스핀은 어떤 자세에서도 어려운 마무리가 가능하다. 윈드밀은 어려운 동작으로 수행할 경우 최소한 기울기가 135도에 도달해야 인정되며 한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스핀에 대한 기능으로 한 번만 인정된다. 어려운 마무리로 수행할 경우 스핀을 수행한 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돌아야 한다. 분명한 스핀 속도의 증가는 카멜 싯 레이백, 비엘만 혹은 업라이트의 어려운 변형 자세에서만 인정된다. 이번 시즌은 스핀에서 레벨을 받기가 더 빡빡해진 느낌입니다. 스텝 시퀀스는 턴 조합을 정확하게 명시해 두었는데요. 스텝 시퀀스. 각기 다른 발로 3개의 어려운 턴이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조합을 2번 실행한다. 각각의 조합에서 어려운 턴은 한 번만 반복할 수 있다. 올바른 1. 첫 번째 조합, 브라켓, 카운터, 루턴. 두 번째 조합, 카운터, 요커, 트위즐. 카운터 한 가지만 반복되었다. 잘못된 일. 첫 번째 조합, 요커, 카운터, 트위즐. 두 번째 조합, 브라켓, 카운터, 트위즐. 카운터 트위즐이 반복되고 루턴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스텝 시퀀스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부분인데 정확하게 하나하나 보기에는 아직 내공이 부족합니다. 혹시나 틀린 정보를 드릴까봐 스텝 분석은 엄두를 못 냅니다. 코레오 시퀀스도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여요. 이제 주니어 그랑프리 티켓 배정과 선발전, 그랑프리 시리즈 선수 배정 등의 이슈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알려지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응원하며 기뻐하는 시즌이 되길 바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